오늘의 수업은 여러분, 제가 제목을 슬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조금 뭔가 차분하고 침착하게 느슨한 기분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그냥 꽃과 전혀 무관하게 이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치킨 와이어를 사용을 한 내추럴 센터피스를 만들 때는 빠르게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꽃의 그 얼굴의 생김새나 줄기나 이런 것들을 더 세심하게 보면서 할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에 쫓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도 즐기기를 바래 하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슬로우다운이라고 지어봤거든요. 저도 이 치킨 와이어를 할 때, 치킨 와이어 내추럴 센터피스를 할 때는 조금 더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수업 진행을 하다 보면은 수업이 아니라 더 되게 제가 원했던 디자인에 좀더 가깝게 그리고 예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그야말로 이렇게 빠르게 뭔가 작업을 막 시간 안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가 아니라 약간 명상하고 조금 기분 좋게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침착하게 하게 되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화기는 이렇게 큰 화기고요. 제가 프로반에서 진행하는 그런 화기인데 여기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여기에 치킨망 해놓고 테이핑 십자가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물은 흠뻑 많이 넣어놓은 상태예요. 여기에 이제 오늘의 꽃들을 넣어볼 겁니다. 여기 테이핑을 가리는 역할로 소재를 가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루모라 고사리 그리고 아이비 준비를 했어요. 정말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 구매 가능하거든요. 정말 싸요. 그리고 오래 가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루모라 고사리는 써볼 때에는 그 화해장식 기능사 시험 칠때 부케 밑에 가리는 용으로 쓰면서 이게 그렇게 예쁜 꽃이라 예쁜 소재라고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혼자서 써보면서 느끼는 바지만 되게 인조 꽃 같기도 하지만 되게 멋스러운 라인을 갖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끼워 넣을게요. 이렇게 약간 눕힙니다. 여기에 예전에 한번 제가 썼죠? 바구니 만들 때 지금 그게 드라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치라. 드라이된 이 꽃도 같이 사용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잘 보관을 했거든요. 이거를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오늘 여러분 제가 컬러 그룹핑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붉은 색깔은 붉은색에 가까운 것끼리 모아서 갈 겁니다. 여기에 이 붉은 쪽에 들어갈 꽃은 장미입니다, 여러분. 그라데이션이 쫙 들어가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장미인데요.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염색을 한게 아니라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을 짧게 해서 밑에를 또 같이 어랭지먼트를 할 거예요. 안쪽에 깊게 들어가는 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옆에 저는 카네이션도 같이 어레인지먼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컬러감 참 좋아하죠? 같이 붉은색 쪽으로 같이 어레인지먼트를 해볼 겁니다. 안쪽에 들어갈 꽃들은 조금 깊게 들어가서 더 튀어나올 꽃들이 좀, 과장돼 보이도록 할 생각이거든요. 같은 위치에만 있는 거를 조금 조심히 하면서 꽃을 어레인지먼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미니 장미 같이 어레인지먼트를 할게요. 제가
가다가 흰색으로 바뀌고 뒤에는 보라 색깔의 진한 색감으로 좀 변화를 줄 생각이거든요. 흰색으로 변할 곳 가까운 데는 조금 더 색깔이 연한 아이의 장미, 미니 장미를 안쪽으로 깊게. 지금 앞에 한쪽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컬러를 막 섞을 게 아니어서 제가 그룹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 소국을 조금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는 곳에 소국을 흰색 꽃으로 지금 아네모네 흰 색깔 너무 예쁘게 폈죠? 얘를 도드라지게 바깥으로 빼게 했으니까 좀 들어가는 꽃도 같이 어레인지먼트를 하는데 여기에 저는 흰색 스톡 흰색 스톡을 안쪽에다가 약간 채우듯이 라인이 예쁜 게 있으면 굳이 안 채우고 바깥으로 라인이 나오게끔 보이도록 어레인지먼트를 하셔도 무관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밑에 돌림판을 이용을 하는데요. 저는 원래 치킨 와이어 이런 샌드피스 할 때는 밑에 돌림판 이용을 안 하고 고정을 시켜서 제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레인지먼트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게 더 낫더라고요. 돌림판 사용하면요. 이게 고정이 안돼 있어서 계속 돌리면서 모양이 계속 제가 원했던 모양에서 다르게 가다 보니까 제가 손을 계속 보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돌림판을 꼭 사용해야 될까 싶으시다면 그게 편하면은 그렇게 가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에 또 하얀색 꽃을 계속 채워 나갈 거예요. 여기에 저는 옥스포드 이렇게 컬러가 다양하게 남았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컬러 그룹핑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도 되게 멋스러운 스타일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 아네모네 안에 이제 보라, 연보라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어질 수 있는 걸로 사용을 할 거예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지금 연보라 색깔 났어. 이제 또그 옆에 이제 조금 더 진한 연보라 색깔로 이어줄 거예요. 이거는 안쪽을 조금 쳐다보게끔. 바깥, 여기선 어떻게 보이지? 괜찮네. 안쪽을 쳐다보, 다 바깥을 쳐다보는 거는요. 뭔가 Y자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계급으로 이렇게 휙! 찌! 빠. 맞나? 무. 찌빠. 빠네. 빠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안쪽을 보게 되면 그런 약간 어색한 느낌을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안쪽을 쳐다보게끔 하고 여기에 또 이어지게끔 연보라 색깔 스톡을 조금 채우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보라 색깔 스톡을 그래서 얘네를 좀 세워주고 그 옆에 너무 예쁜 진한 또 아네모네가 있습니다. 이 아네모네를 어레인지먼트를 이제 시작을 해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거 어떻게 쓰냐고요?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집어넣어요. 여기에 옆에 이제 또 붉은 색깔과 보라색을 이어줄 것으로 저는 라떼 장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떼 장미를 사용을 해볼게요. 너무 예쁩니다. 라떼 장미를 약간 벌려가지고, 많이는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라떼 장미는. 라떼 장미를 어레인지를 할게요.
손으로 살짝 벌려서 원했던 위치에다가 넣고 진한 연보라 색깔 스톡을 더 어레인지 먼트를 같이 할게요. 조금 안에가 많이 들어간 꽃이 있어야 여러분 그 뭐냐 튀어나오는 꽃들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예쁘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안에 깊은 꽃들이 좀 있도록 해주시면 바깥에 튀어나오는 게 진짜 부각되어 보여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컬러감이 구도감이 가야 될지는 나왔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에 이제 튀어나오면서 꽃을 어레인지먼트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바깥으로 빠질 아이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제 제가 붉은 색깔부터 다시 이제 바깥으로 빠질 아이들을 어레인지먼트를 할 거예요. 어디를 봐도 너무 예쁠 스타일을 만들고 싶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양 사방에 다 신경 써서 가줘야 될것 같아요. 하면서 안에 비어 있는 곳에도 리시안 셔츠도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꽃의 양이 적은 거는 너무 떨어뜨리지 말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어레인지먼트라면 얘네가 그래도 존재감이 살아납니다. 너무 따로 해놓으면 다 이어져서 보이게 되면은 그냥 비슷하고 예쁘게 전체적으로 퉁으로 예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존재감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존재감도 살리면서 컬러감도 맞추려면 좀 양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한두 개밖에 못 쓰는 거는 조금 뭉쳐서 써 쓰시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흰 색깔에도 남아있는 꽃들 중에 흰색에 가까운 것들은 다 이용을 해서 흰색에다가 스트란시아는 흰색이 있지만 보랏빛이 더 도는 것 같아서 보라와 흰색이 가까운 곳에다가 어레인지먼트를 그래서 꽃에 있는 컬러감을 유심히 보면서 거기에 조금 더 어울릴만한 곳에다가 위치를 해주면은 그 느낌이 더잘살것 같아요. 붉은 색깔이 여기에 아스틸베. 지금 앞부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보라 색깔 쪽에 아네모네 같은 아이들을 같이 어레인지먼트 할게요. 여러분, 다른 아네모네입니다.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만세의 아네모네.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아네모네도 바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을 조금 채우면서 라인을 조금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되면은 전체적으로 되면은 이제 바깥으로 뺄 라인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클레마티스 시드 같은 거를 저는 같이 어레인지먼트를 할게요. 이거를 저는 하얀 색깔 가깝게. 오늘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꽃들을 바깥으로 계속 좀 빼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로비아.
조금 넣겠습니다. 보라 색깔 있는 곳에 약간 겨울 느낌이 나게끔 오렌지 먼트를 같이 해줍니다. 와, 오늘 진짜 근데 꽃 많이 들어가. 더 넣고 싶은 꽃이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포트에 그냥 꽃들을 막 집어넣은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로비아까지 하고 다른 종류의 꽃은 넣지는 않고 이 안에서 이제 오렌지 먼트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연보라색 옆에 이 씨드까지 같이 너무 겨울 느낌이 확날것 같아서 조금 더 오렌지 먼트를 씨드를 넣고 아이비를 조금 올릴 수 있는 곳에 살짝 위랑 아래가 이어지게끔 아이비 위로 약간만 넣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더 넣을 것이 있는지 사진으로 찍으면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괜찮고 여기가 조금 뭐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연보라색 스톡으로 좀 튀어나왔으면 하는 곳에다가 제가 조금만 오렌지 하겠습니다. 스톡을 조금 오렌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색깔을 그루핑을 한 센터피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조명을 켜놨더니 약간 약하게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사가 심한데 컬러감이 지금 보이는 컬러감에 가깝습니다. 지금 제 눈으로 보는 것과 지금 현재 그 카메라의 느낌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조명을 끄고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이렇게 지금 오늘 오렌지 먼트가 끝났습니다. 너무 예쁘게 됐죠? 네. 높낮이 치킨 와이어 이런 내추럴 센터피스는 높낮이의 깊이감을 어떻게 줬는지 얼굴의 각도들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완성도가 누구나 봐도 재미있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꽃을 꽂다 보면은 정말 멋스러운 스타일이 나오는데 이거를 시간을 너무 구애받지 말고 진짜 슬로우다운 마음도 차분하게 침착하고 느슨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멀리서 이렇게 보고 다시 어레인지먼트 하고 이런 습관화를 들이다가 보면은 이제 눈에 더 쉽게 보이는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재밌는 이 치킨 와이어 내추럴 센터피스의 매력에 푹푹 빠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달려보십시다.